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숫자,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왼쪽에 숫자 쓴 게 보이시죠? 자, 이거를 한국어로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자, 요거를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분들도 요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으로 표현하는 거,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거 좀 혼재돼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디서 띄어야 되는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왼쪽에 영어는요. 영어식 표현은 천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하나, 둘, 셋, 천 단위가 되면 쉼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둘, 셋, 천 단위가 되면 쉼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천 단위는 thousand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죠. 세 자리가 그렇게 되면 공이 여섯 개가 되면 million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어떨까요? 자, 아까 읽어봤지만 이걸 한국어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어떻습니까? 한국어는 네 자리, 만 단위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만으로 끊어 읽으시고요. 그 앞에 10이 있으면 10만, 100이 있으면 100만, 1000이 있으면 1000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다시 만이 반복이 되면, 만이 두 번 나타나면 억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띄었으면 좋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 자, 요런 숫자가 있어요. 요걸 한국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렇죠. 12억 3,456만 7,891. 요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영어식 표현 그냥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세 자리마다 끊어서 쉼표를 적게 되는데요. 한국어식 표현은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에서 끊고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에서 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자리에는 만이라는 단위가, 두 번째 네 자리에는 억이라는 단위가 붙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띄어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어는 만 단위로 띄어 쓰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내용을 보실게요. 맞춤법 5장 띄어쓰기 44항에 수를 적을 때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요. 자, 44항인데 43항이 나왔죠? 예, 4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항. 예. 보시면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띄어 썼고요. 하나, 둘, 셋, 넷. 띄어 썼습니다. 한글로 적을 때도 마찬가지죠. 12억 3,456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그 이유는요. 예, 그 이유는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기 때문.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는 만 단위로 띄어 쓰신다. 자, 그 이유는 읽을 때 만 단위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만 단위로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쉼표 없이, 그죠? 이렇게 쉼표로 적는 거는 한국어식 표현이 아닌 거죠. 자, 만 단위로 띄어서 그 사이에 만이라든지 억이라든지 요 다음에 만 단위면 조가 되겠죠. 이런 단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띄어 쓰시는 거죠. 자,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단위명사 띄어쓰기는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한국어 만 단위로 띄어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위명사는 원래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2시. 자, 이게 다 단위명사죠. 자, 이게 다 단위명사입니다. 시, 층, 학년, 장, 단위명사예요. 이럴 때는 띄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그 다음에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수 있다. 순서를 나타낼 때. 자, 1, 2, 3, 4, 몇 층인지, 순서, 몇 학년인지, 이런 순서를 나타낼 때, 몇 시인지, 이런 순서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시 붙여 썼고요. 5층, 3학년, 제1장 붙여 썼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나타내는 경우에,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도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 뭐, 한 명이라고 얘기할 때, 뭐, 숫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붙여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한국어 숫자 표현, 특히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숫자 길게 쓸 때에는 어떻게 한다? 만 단위. 만 단위로 띄어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2억 3456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7천 뭐 쭉쭉쭉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 명사는 숫자를 길게 쓸때만 단위로 쓰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10 단위 이렇게 끊었으면 너무 자주 끊어쓰게 되겠죠.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쓸때 또는 몇 시인지, 몇 층인지, 몇 학년인지 이런 순서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관해서 한국어식 표현, 그리고 띄어쓰기 오늘 같이 알아봤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